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지금 녹화 시점은 2021년 8월 11일 오후 1시 51분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963년에 태어나신 개묘년 토끼띠 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주요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대략적인 큰 운을 주 사이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 주역을 기초로 한 주역 타로로 12장을 뽑아서 12달의 흐름을 살피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가 맨 앞에 타이틀에도 밝혀놓았듯이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까봐 운세 방송 시청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 꼭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냥 점사니까요. 100% 완벽한 역학은 없습니다. 저의 제작 의도를 꼭 왜곡되지 않게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점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하고 토끼띠분들 점사 펼치겠습니다. 자, 지금 점사가 나왔고요. 이렇게 그대로 옮겨서 깨끗한 종이를 준비해 왔고요. 윗개가 천둥번개, 아랫개가 호수, 제일 상단에 있는 개가 바뀌었고요. 자, 내투김에서 화택규라고 하는 상반기에서 하반기 흐름이 변동이 보이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는 쉬운 단어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내택김에서 화택규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큰 흐름만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금전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경제활동 가장 궁금해하실 의식주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토끼띠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많고 이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은 결실이 내 계획만큼은 이 기대치만큼은 아직 오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계획을 거창하게 잡으시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시는 방법이 또 대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첫 계획만큼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 확장이라던가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가급적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이동운입니다. 이 이동운 안에는 이사도 있고 이직도 있고 네, 문서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문서 매매,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갈등, 갈증, 계획만큼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직, 이사, 도장 찍고 문서에 사인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꼼꼼하셔야 되고 믿을만한 공증기관을 통해서 오래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꼭 그 기관의 힘을 빌리셔서 공증을 받고 참관 하에 진행을 하시되 혼자서 처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꼼꼼하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한 해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하고자 이제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니까 쉬고 계셨던 분들 이제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 타지에서 막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향에서 하시는 것은 불리합니다. 되도록이면 100%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인 띠 흐름이 그렇습니다. 주로 저처럼 먼 도시 먼 나라 가급적 멀리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취직을 하신다거나 또 승진시험이라던가 또
꼭 어떤 시험뿐만 아니라 그런 큰 관문을 지금 현재 대비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이 고향에 계신 상황에서는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직장인이나 또 어떤 조직에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동운이 내가 의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발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동 흐름이 있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지사에서 본사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본사에서 지사로 가거나 이런 흐름이 생겨요. 그리고 또 있죠. 외근직 가시다가 내근직으로 오시는 분들, 혹은 그 반대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가시는 이런 변동 상황이 이 2022년도에 생깁니다. 예, 띠별 전체적으로. 그리고 짝을 지금 만나셔야 되는 분들, 결혼, 늦은 결혼, 혹은 어떤 연애를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들, 또 상당히 또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다툼이 예상이 돼요. 무조건 뭐 이거를 막 극단적으로 선택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다툼이 있으니까 서로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말이 안 통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안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2022년도가 편안하실 겁니다. 상대방과 환경에게 탓을 돌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대인관계에서 소송,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연관돼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계속 노력을 해오신 상황, 뭐 송사가 4년 이상, 뭐 3, 4년 이상, 5년에서 10년, 이렇게 굉장히 길게 끌고 있는 소송이 있어요. 이런 소송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립이 생기고 내용 증명이 오고 가거나 법원에 출두해야 되거나 경찰서에 가셔야 된다거나 이런 자질구레한, 내게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 호랑이 때에는.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과 부딪히는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 시비가 들어온 부분도 일일이 맞대응하시기보다는 합의를 하시고 빨리 풀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 휴식을 취해주세요. 1년 12달 계속 쉼 없이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이라도 쉬시는 것이 좋고, 쉬는 게 거의 없는 장사의 흐름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로를 낮출 수 있을 만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온천을 한번 다녀오신다거나 집에서 힐링할 만한 스트레스 풀이 거리를 좀 자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먼저 보았고요.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신중하시라는 거. 꼼꼼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삶의 터전도 태어난 곳에서 계속 수동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멀리 계신 분들, 멀리 이미 이동하셔서 시도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다, 이 뜻이고, 어쩔 수 없는 이동 흐름이 한 번은 들어올 테니까 업무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장사하시는 아이템이 바뀐다거나 거래하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한 번에 큰 변화, 변동이 예상되는 이런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사위는 치우고 12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서는요, 상반기에 내가 노력할 일이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손을 떠난 어떤 변화운들, 그것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타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2장을 뽑아서 양력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명리해석을 할 건 아니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을 뽑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다 빼봤고 이제 펼칠게요. 8, 9, 10, 11,
12.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뽑았습니다.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 보겠습니다. 아직 명리적으로는 사람에게 띠가 넘어오지 않은 달이고요. 첫 번째 괴로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는 호수, 아랫괴는 막힘이 있는 물입니다. 아직까지는 진행 상황 자체가 막히는 감이 많이 있어요. 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뜻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이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내 눈을 흐리고 내 귀를 흔드는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인관계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그만큼 진지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달이에요. 웬만하면 과로를 피하시고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것이 운 쪽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이 막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매달릴 수 있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첫 시작보다는 일의 마지막이 흐지부지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2월달입니다. 자, 2월에 들어온 운은 화산녀라고 하는 괴입니다. 1월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본인의 그 띠가 이제 드디어 새해 운을 맞아들이는 시기이고, 2월부터 진짜 천지인 순서로 사람에게 그 새해가 들어오죠. 그래서 호랑이 해에 지금까지는 외로웠다면 이제 내 편이 생기는 부분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일을 크게 벌인다거나 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일 쪽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아끼셔야 하는 상황이고, 또 대인관계들도 본인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인연들이 들어와요. 연륜이라던가 또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격차가 큰 인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심으로 내가 기댈 수 있고 편안한 인연들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혼자 가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래도 1월보다는 상황이 나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고, 그리고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변화, 변동운이 과반수 이상에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한다거나 아니면 계신 곳에서 주거지나 갖고 계신 가게에 변동수가 작용을 해서 가게를 빼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거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혹시 이 2월달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요,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회사 혹은 같이 동업을 하셨던 분들, 나이가 위인 사람에게 의논하러 가십시오. 그 다음에 3월달 보겠습니다. 3월에는 좋은 괴가 나는데요. 이건 이제 수화기재라고 하는 괴예요. 윗괴가 물이고 막히는 부분이고, 아랫괴가 나의 태양이라고 하는 이 기재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3월은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금전운이 또 기회가 왕성해지고 대인관계도 풀리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기회를 얻는 부분입니다. 건강운도 좋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4월달 보겠습니다. 4월은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양력이고요, 현재. 수는 막히는 물이고, 그리고 아랫괴는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올라오는 천둥번개가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고, 3월에 이어서 4월달도 풍요로운데 운적인 기복은 있어요. 혹시 놀랄만한 일이 생기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의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또 금전적인 부분, 또 그런 혜택, 보상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서 드디어 결실과 보상을 3월에 이어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의 기운, 천둥번개 기운을 받는 부분이고,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일전에 그 금전 혜택을 빌려주어서 이번 달까지 회수를 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 지나시거나 마감 기한이 임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편안해지신 흐름입니다.
이제 5월달 보겠습니다. 어쨌든 4월, 3월, 3월, 4월 다 좋다는 뜻이에요. 자, 5월은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이제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됩니다.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산은 잠시 머무른다라는 뜻이고 택은 호수라서 잠깐 이제 고비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를 잃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시게 되면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잠깐 후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일말에 정말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고 이 5월은 전체적으로 그래요. 월 초에 지지부진했던 일이 이 달이 지나서 이득으로 돌아와요. 사람관계도 마찬가지. 이번 달에 어떤 사람으로 해서 내가 크게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10배로 더 좋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잘하고 사소하고 지금 시기가 지나보면 괜찮아지는 일들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거나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그냥 사소한 것대로 넘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달 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달이잖아요. 리위화라고 하는 괴가 나세요. 아주 좋아요. 이건 이제 불이 두 개가 포개어진 부분이고요. 똑같은 괴가 지금 포개어져 있죠. 계속 추진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6월달은.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고 오히려 일을 더 버리지 않을까 좀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큰 운이 들어와 있어요. 열정적이고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 화려하고 외적으로도 운적으로는 6월달 내내 매출 또 공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에 매출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기회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높아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게요. 하반기 7월달부터예요. 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괴는 택천괴라고 하는 윗괴가 호수이고 아랫괴가 하늘입니다. 7월은 휴가가 많이 있죠. 먹구름이 지금 이렇게 막 있는데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도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순조롭고 또 이득이 많이 들어오고 기회도 많이 들어옵니다. 금전적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당연히 풍족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또 운이라는 것은 업앤다운이 시작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들어오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같이 들어오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7월에 면접이 있거나 시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승진시험이라던가 자격증시험이라던가 이런 과정에 계신 분들은 아주 결과가 좋을 본인 실력보다는 결과가 좋고 또 승진의 관문에 계신 분들도 커리어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7월도 아주 좋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계신 것보다는 다수가 모였을 때 좀 더 좋은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7월은 좋다. 이게 결론이었고 이제 8월달 보겠습니다. 8월은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첫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포개어져 있고 이 물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뜻합니다. 아까 리위화라고 뽑혔던 6월달 괴하고 딱 한 개 차이에요. 가미수 다음에 리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6월달 앞에 와 있는 괴거든요. 순서로 보자면 어려움이 있고 좋은 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8월달에 뽑혔어요. 자, 그래서 어려움이 뽑혔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첫 고비, 첫 달. 이 한 달은 30일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듭거듭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내부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쥐고 있는 일들에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사람이 다운돼 보이고 하지만 실상은 내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단단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지금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8월달에는 대인관계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정으로, 의리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내치시는 것이 좋고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 소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곳에 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8월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9월달로 보겠습니다. 이게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위에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운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아래쪽에 있으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소축이라는 것은 작은 쌓이는 부분이에요. 운적으로 이제 이 괴 이름을 먼저 밝혀드리는 이유는 이제 괴만 보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괴 중심으로 풀어드려야 돼서 이렇게 괴 이름을 꼭 밝힙니다. 어쨌든 이 9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결핍이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도 왕성하고 기회도 왕성하고 상대방과 내가 의견 일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머지않아서 닥쳐올 어떤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천천히 내가 준비해온 대로 페이스만 유지하신다면 이번 달은 무난합니다. 정말 무난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본인의 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즉 불합리한 일들이 있더라도 순응하시는 것이 좋고 결핍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계속 동참하시고 맞춰 가셔야 됩니다. 커리어 쪽으로도 장사 매출로도 나쁘지 않아요. 기대치가 높았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만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왜 지금까지 풀리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본인의 때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마지막 10월달 보겠습니다.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가 하늘이고 아랫괴가 이제 큰 운이 올라오는 천둥번개가 들어와 있고 이 무망괴의 뜻 자체는 아직 비가 내리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가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되고 천둥번개가 울리니까 곧 조만간 풍요로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순조로워요. 10월달도 순조롭고 가을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런 이제 좋은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결실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돈보다는 명예를 보시는 것이 좋아요. 회사 이동을 계속 염두하고 계신 분들, 퇴사를 염두하시고 계신 분들, 혹은 장사를 하시는데 계속 몇 년 동안의 부진 때문에 이 일을 접고 다른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전이 무엇인지, 본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장의 돈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단점까지 닮은 사람이 또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마음을 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관계들이에요. 이 10월달까지 어떤 고민이 있으셨다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셨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달 보겠습니다. 11월은 입동이 같이 들어오는 겨울이 명리적으로 들어오는 달인데 뇌택기매라고 하는 그 괴가 나왔어요. 이게는 그 아까 화살 아까 요거 주사위점 할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11월에 펼쳐진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반복했던 실수가 있으셨다면 그 실수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된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죠. 이성보다는 감정에 휩싸이기가 쉽고 이게 이제 철없는 소녀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혹시 하나만 보고 넘겨짚진 않는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일 처리함에 있어서도 장사도 좀 이제 한 몇 년 지켜보셔야 되는데 너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몇 달 안에 매출이 내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손대시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고 되도록이면은 지금 가지신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쥐고 있는 것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버리게 되면 하나만 신경 쓰시고 본인이 또 사람들에게 섞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 세상은 나를 아직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너무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의 놓칠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보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건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은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위에는 이제 태양이 떴고 나의 태양이 땅 위로 천천히 올라온다 라는 아주 좋은 뜻이 이 괴의 뜻이고 12월 달은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대화들이 또 가까운 분들 사이에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고 금전적인 기회라던가 금전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한 해를 결산했을 때 이 12월만큼 또 참 마무리가 잘 되는 달이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드디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확장을 못하고 매매운도 미뤘고 또 어떤 사업에서 장사에서 새로운 것들을 펼치고 싶었는데 부진하고 방해된 일들이 많아서 머뭇머뭇 하셨던 분들 12월 달에는 이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할 것만 하고 말면 말고 머뭇머뭇 하시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보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중순 이후부터 하순으로 가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또 이상하게 나를 도와주러 와요. 뭐 부족한 거 없는지 도와줄 일 없는지 돈이 더 필요하진 않는지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좀 더 보태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움직여줍니다. 들어오는 인연들도 예전에는 나에게 같이 뭔가 돈을 벌게끔 해주겠다는 사행성 뭔가를 노리고 들어왔던 인연들이 있었다면 12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한 인연들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2022년도도 기대치에 맞게 또 현명하게 오늘 활용할 수 있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